관악구가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 사람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만나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관악구의 노력을 들어봅니다. 2022년 여름 우리 관악구는 정말 집중호우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상당했거든요. 관악구 전 직원을 비롯한 군인 또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관악구는 여름철 돌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은 현재 586건을 지금 설치 완료했고요. 공사장, 하천과 같은 풍수의 취약지역 748곳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시설 일제 점검을 이미 실시를 지금 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5월 15일부터 이미 가동을 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고요. 재난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약자 32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행 파트너도 이미 이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 공무원 또 통반장, 이웃 주민이 침수 예의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신속한 대피를 지원합니다. 별빛 내린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160여 명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이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천 순찰단이 별빛 내린천 전 구간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주민들을 대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강력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올해 우리 관악구에서는 총 127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범죄는 순찰과 같은 예방 시스템 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둘레길은 숲길 안전지킴이가 또 도심 속 생활지대는 자율방범대와 함께해서 순찰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호신술 특강도 21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 안심이 앱, 지역 치안협의회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들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행정력을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도 지금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도로, 등산로, 보도 6개 등의 지능형 CCTV와 비상벨을 각 1,089대를 지금 설치하고 국가 지점 번호 표지판 70개를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난재해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으로 정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